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직도 제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열심히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아침에는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소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15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일째 지금 매도 공세를 벌이고 있죠. 오늘도 1437억 샀는데요. 코스닥은 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시간별은 어떻게 했나?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코스피를 좀 추매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도 매도세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환율 자체도 당연히 뭐 좋지 않죠.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지수는 뭐못 가고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환율하고 그죠?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했나?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종목. 미국은 지금 뭐 3대 지수가 다, 중국,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1차 합의가 임박했고, 또,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미국은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서 굉장히 가는데, 우리는 좀 주춤하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는 오늘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봉을 냈지만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6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역시 지금 60일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나쁘진 않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40일선 올라타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뭐 걱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문제는 뭘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단기 이제 종목들이 급등 나가는 종목, 물론 바이오 종목이 또 급등 나가서 여점상으로 날아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센트럴, 뭐 센트럴 티움 바이오라든지, 그죠? 티움 바이오, 티움 바이오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은 이건 뭐 점상으로 지금 3일째 신규상장주 나와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규상장주 시초가를 돌파할 땐 괜찮지만 무너질 때는 언제나 팔고 나와야 된다.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면 자, 신규상장주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착실을 하고 발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튼 노리면 또 다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종목보다는 요거 이제 추천 나가서 강하게 오늘 나갔고요. 또 멋있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이미 알려줬던 종목이 하나 있죠. 재밌는 종목 뭘까요?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서 수익을 크게 하는 거. 이미 스마트 수직 농법을 얘기하면서 제가 스마트 팜에 대해서 수직 농법을 얘기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미 사우디에 수출을 했던 사실에서 사물 인터넷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줬던 종목이 뭐죠? 사보시라. 그래서 분할 매수 가면 좋다 그랬더니 오늘 강하게 나왔죠. 아, 우리 유료 방송에서는 이미 벌써 여기서 매수하고 간 겁니다. 그죠? 매수에서도 추가 매수 두 번을 세 번에 걸쳐서 했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강하게 나갔죠. 이것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역시 아직도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그거 쫓아당기다가 깡통 내고 되고, 그렇죠?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수익이 커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SK 바이오팜이
간질 치료제를 갖다가 미국에서 승인이 나면서 제품 허가 승인이 나가면서 뭘 그런 저 비상장 기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 SK 바이오랜드 이게 이제 10월 16일 날 우리가 추천 나갔던 건데요. 10월 16일 이날이죠. 예, 이날 추천 나가서 지금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챙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들고 가도 위에서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또 갈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역시 챙긴 사람이 있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틀 동안 82%는 뭐죠? 며칠 사이에요? 82%의 수익을 냈는데 아유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또 수익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은봉 나왔다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아직 끝나 보이진 않네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 챙겨야 되는지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갔던 거 이미 여기서 매집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매집이 들어갔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죠? 이건 다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이 없어서. 이건 이제 차트 기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처음으로 얘기를 하네. 차트 기법을 제가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거. 자, 어떻게 매수해 가서 가는지 그 요령을 역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멋있게. 자, 거래량이. 자,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매집에 들어갔었죠. 그랬더니 딱 올라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빵빵빵. 그죠? 이게 맛있는 수익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추천해서 나간 것이 나노엔텍이 그죠? 매집 들어갔지요. 거래량 없지요. 딱 터졌지요. 매수 들어가야 된다. 뻥. 아이, 멋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인데요. 자, 좋은 방법을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면 아직도 헤매고 있죠. 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예, 현금 위치가 지난번에 한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종목이 있다. 물론 우린 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좀 들고 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내질 않았습니다. 이제 더 좋은 일은 벌어지겠죠?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예, 카메라 종목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예, 그것이 공부니까 현금성 자산이 뭐보다 크다? 예, 이건 어떤 분은 이렇게 잘 지워서 보여주던데 저는 차트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름을 안 하고 차트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딱 하고 안 보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런 방법이 있는가요? 한번 그러면 무슨 뭐죠? 차트가 저도 안 보여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 차트가 이렇게 궁금하면 그죠? 궁금하면 찾아보시라고. 찾아보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죠?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한번 매집이 들어갔죠? 그죠?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강력하게 매집 들어가고 지금 올라가는 찰나 있는데, 궁금하면 여러분이, 그죠? 찾아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야, 이제 나가는구나.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저평가고. PBR도 0.74니까 너무 싸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차트상으로도 좋은 것은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야,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종목. 그죠?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종목. 이게 괜찮죠? 이런 것들 예, 불량한 종목은 아닙니다. 전부 우량한 종목이지만 예, 가는 방법 이건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 자, 아까 효성에서도 봤듯이 오늘은 카메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이쁜 짓을 하고 있었죠. 옵트론텍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겠죠? 또 올라갔습니다. 파트론이 오래간만에 올라왔고요. 그죠?
다음에 60위를 처음으로 60위를 올라탔습니다. 그 다음에 MCNEXT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MCNEXT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것이지 떨어질 때 사는 것이다. 올라갈 때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근데 자꾸 개인 투자자들은 우량주 장대응봉 사라고, 여기서 장대응봉 사면 죽습니다. 그러죠? 어리 장대응봉 샀다간 어떻게 했어요? 아,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장대응봉 사면 더 떨어지잖아요. 장대 양봉도 쫓아가서 사는 거 아니고요. 깎아주잖아요. 기다려야죠. 기다릴 수 있어야 여기서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고, 역시 장대응봉 나오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대응봉을 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살라고 그래요. 그죠? 또잘 나가는 종목이 지금 쓰레기 종목도 잘 나가죠. YNT 같은 경우에 뭐 꾸준히 이제 전고점 또 돌파해서 멋진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고평가인가요? 나는 안 팔아. 이런 것들을 유료 방송에서 배워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를 보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갈수 있는 요령, 그 다음에 차트를 때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은 뭐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신고가 행진을 가도 강력하게 보유했을 때 수익을 커진다는 거. 카카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죠. 예, 카카오가 무슨 일 있나요? 예,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또 나가네요. 신고가 행진. 이것은 제가 세 사람이나 구제를 해줬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줬냐면 참 답답하죠. 여기서 15만 원에 90% 몰빵. 여기까지 와서 제 방에, 1월 달에 제 방, 12월 달에 들어왔었죠. 또한 분은 5천만 원 갖다 14만 5천에 몰빵해서, 이번에도 또 5천만 원 여기서 또 몰빵을 하고 15만 원 사가지고 30만 원 간다고 또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질렀대요. 5천만 원을. 그래, 역 떨어지니까 그냥 손절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제 방에 왔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데, 자, 매수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 아, 전문가님 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괜찮으니까 더 사요. 더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으니, 아, 이제는 전문가님 수익 나서 좋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갈 때더 사야지, 떨어질 때 자꾸 물타기 해서, 그죠? 눈탱이처럼 커져갖고 손실 나니까 여기서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걸 몰라갖고 그냥 항복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여기서 끌어주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항복권하고 여기서 수익을, 오히려 지금 수익을 깔고 가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작 왔어야 되는데 주식을 몰라가지고 제가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엔 편지 쓰고 블로그에다 편지까지 쓰고 감사하다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되게 멋지죠. 여러분이 수익 나서.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올바른 행복 투자를 해서 수익 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고요. 자, 효성 ITX를 보유했다면 아직도 더 들고 가야 되겠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잖아요. 그러면 뭐 수익 날 때까지 끌고 한번 가보는 거죠. 어떻든 뭔가가 이상한 행동이 나올 때, 차트상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장대음봉이 나온다든지, 칼등 강도가 나온다든지, 그죠? 뭔가가 이상한 행동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판다. 이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걸 수익을 얼마나 났을까요? 제가 실제로 평균가를 3개월 평균가를 해봤더니 한28% 정도 났더라고요. 누가요? 네, 효성 ITX가 기관이 투신이나 그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보통 11,000원. 효성 ITX, 효성이 아니라 효성 ITX인데요. 이게 지금 11,0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지금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죠? 11,000원 정도가 여기죠? 11,000원 정도가 여기니까 이 자리 평균가가, 이 기관들의 평균가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또세 번을 했으니까 평균가는 우리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산 사람은, 처음부터 산 사람은 아예 뭐 수익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단타 쳤다 그러면 그까 지금 몇 푼이 더 먹었겠냐고요. 단타를 안 치고 어떻게 했어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한 거죠.
이런 전략을 가셔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것이지, 자꾸 잘라 먹으면요, 가는 종목을 잘라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터 린치가 말하는 꽃이 피기 전에 잘라다. 뭘 키운다? 잡초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전에 왜 잡초를 키우십니까? 꽃을 피워서 큰 수익을 내야 여러분이 못 가는 종목을 들고 있어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실 종목이 아니라면.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매수 하면서 강력하게 끌어올렸죠. 여러분이 투자는 이렇게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 또 무료방송 관계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이 행복 투자 가는 길을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좋은 종목으로 해서, 그죠? 수많은 종목, 진짜 우리 유리원이 왔을 때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두산 인프라 코어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곤두박질 치고 있지요. 썸에이지, 아유, 참. 이거 다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추천해가지고요. 예, 아주 아프게 만들었고요. 그죠? 부실 종목 고점 추천이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고 또 남광 토건. 하, 이거 옛날에 무진장 해먹은 종목입니다. 이거 완전히 손실 나가지고요. 이거 엄청나게 2008년에요. 상한가로 나가서 이게 수백 프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걸 간다고 해서 추천해줘가지고 그냥 지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상 나간다고 추천해가지고요.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또. 아휴,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 나간다고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손실이 얼마입니까? 감당도 안 돼서 그냥 쩔쩔쩔쩔 매고 부실 종목, 그죠? 건설주가 지금 갑니까? 오팡이 가지도 않는데 이거 잠시 올라갔다고 그냥 쫓아가서 매수해갖고. 또 떨어지면 또 팔지도 못하게 해요. 왜죠? 아, 다른 사람 다 사줬으니까 그 팔면 다른 사람이 손실 난다고 팔지도 못하게. 이 엉터리 같은 얘기가 정말 투자자들을 갖다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전문가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아프게 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 나서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저는 말도 안 해요. 그죠?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을 추천해서 정말 힘들지 않게 지금 살아나나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이게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좀 살아났지만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때? 하, 맨날 정지됐다가 또 살아났다가 자본 잠식해서 또 감자했다가 그죠? 자본 감소 여기서 감자했다가 살아났다가 또 나왔다가 수두룩한 거예요. 감자 종목. 아, 제발 좀 감자 종목 좀 추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본 감소 또 했잖아요. 자본 감소 또 했잖아요. 이게 참, 이게 뭐예요? 그 자본 감소하고 개인들은 죽어라 사서 그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기관 외국인 도망가느라 바쁘고요. 참, 자본 감소 두 번. 이 자본 감소가 몇번한 거예요, 도대체? 예, 감자를요. 그죠? 한번 보시죠. 감자를 얼마나 했나. 자, 자본 감소, 감자. 자본 감소, 감자. 뜨거운 감자탕을 수도 없이 해서 개인들을 다 자본 감사, 자본 감자. 이게 좋은 기업 아닙니다. 자본 감소. 이거 봐보세요. 몇 번인가, 이거. 다 부실 기업입니다, 이거. 예? 몇 번입니까, 이거. 투자만 했다 그러면 감자로다가 다 죽인 거예요. 이까짓 거 먹으면 뭐합니까? 다 감자로 해갖고 다 깡통 만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요. 에휴, 부실 종목이 가서 다 좋은 일 벌린다고요? 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다 떨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이 감자에서 개인 투자에서 다 죽인 종목입니다. 이거 들고 와서 또 지금 뭐80몇 프로 손실 나 있어요, 감자 때문에. 하,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죽는 거예요. 자본 감소를 할 때는 이게 그만큼 예, 문제가 돼서 자본 감소를 해서 감자를 하는 것이지, 좋은 종목이면 왜 감자를 합니까? 그죠? 그럼 효성 ITX가 이런 것도 감자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가 감자 했나요? 예? 감자 했어요? 감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감자하면 주가는 감자 이후에 더 떨어진다. 요즘 또 이제 뭐 오성 LSD 가서 막 달라붙습니다. 그것도 감자한 기업이었었죠. 한번 감자한 기업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나기가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도 수익 내기 힘든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는 거의 다 주식을 사서 인내하기엔 너무 힘든 겁니다. 인내했을 때 좋은 수익 난다는 건 분명히 다 알아요. 장기 투자가 부자 되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지금 참 이상하죠? 그 제약 종목 그렇게 많은데요, 좋은 종목들이. 그죠?
뭐 종근당을 들고 가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유나이티드적도 좋고, 삼천당을 들고 가도 좋고, 보령제약을 들고 가도 좋고, 다 괜찮은 종목을 사서 10년이고 20년이고 들고 왔으면 다 부자 됐는데, 다 뭐죠?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난강통원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든 거예요, 다. 그죠? 뭐 썸에이지가 급등 나간다고. 아, 좋은 종목 가면 그걸, 그럼 유나이티드제약을 10년을 한번 들고 가보자고. 얘 10년 들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깡통입니다. 수없이 깡통 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유나이티드제약을 10년 들고 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뮬레이션.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망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이 망할 수 있나요? 수많은 지금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다 부자 만들어준다고 뭐 1%, 뭐1% 부자 프로젝트 만든다고 전부 부실기업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 다 죽습니다. 671%입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상관없이요. 그럼 1년에 뭐예요? 67%씩 벌어지고 배당까지 하면 70%씩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한 개도 추천 안 하고요. 당장 급히 뭐 급등 나가는 것만 챘다고 그냥 부실 종목 막 추천해서, 그죠? 팔면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깡통 내는 경우가 수두룩해서요. 제 방에 오셨는데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예? 5억을 까먹었대요.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5억을 까먹었대요. 템플턴도 책임이 있어요. 왜? 좋은 종목 추천해야 된다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안 보고, 전문가들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다 죽입니다.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개인 투자자들 살리는 길을 가셔야지, 그렇게 아프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종목이 50% 떨어져도, 그죠? 이렇게 갔다 50% 떨어져도 또 갑니다. 좋은 종목. 그 부실 종목을 어떻게 감자를 해서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반대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투자자들도 그걸 명심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부실 종목을 권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석으로 가기를 신신당부하는 바입니다. 부실 종목 추천했다고 그러면 그런 전문가에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돈 벌어줄 것 같죠? 천만에요. 다 대부분이 손실 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제가 퀀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좋은 종목이 왜 가야 되는지, 왜 돈을 벌고, 그러면 주가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뭐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투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이 주가가 수렴하던가요? 단기적으로는 급등 나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어떻게 해요? 가치에 수렴한다. 그걸 믿고 투자해야 개인 큰손처럼 되는 거예요. 큰손이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개인 고수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도 오늘도 나왔던데 뉴스를 한번씩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나? 거의 같이 가치가 기업의 주가가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부자 되는 거다. 그걸 명심하라는 걸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